자, 우리 계속 가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3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자, 우리 이제 휴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 거, 세부적인 설명을 조금 할 겁니다. 자, 가볼게요. 자, from the beginning. 자, 처음부터요. 자, the Huvo was better than the other robots at performing the task. 자, 그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로봇들보다 더 어땠어? 훨씬 더 나았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그래서 worse, 아이고. 반이어로 처리하셔야죠. 반이어는 worse, 더 못했다. 이런 반이어가 나올 수 있겠죠. 자, he was able to. 그것은요. 자, 우리 이때 지칭 추론 하나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대명사 it으로 이제 휴보를 계속 받아줄 거예요. 보게 되면은 그 휴보는요, was able to drive a vehicle fast and 하고 일단 끊을게요. 자, 더 빠르게 이제 주행을 할수 있었고요. 자, when it 그것이 encounter a barrier, 자,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 계속해서 이때 대명사 it 같은 경우에는 우리 휴보를 가리키고 있죠. 계속해서 이때 대명사 it도 휴보 가릴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자, 휴보는 이제 장애물 맞으실 때요, 할수 있었어요. was able to turn 동사 the vehicle smoothly 하고 일단 끊을게요. 두부 정사의 부사절법의 목적. 자, 그것을 피하기 위해 이제 그 vehicle 탈 것을 차를 조금 스무스하게 회전시킬 수 있었다. 부드럽게 회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자, 앞에 나왔던 네모 쳤던 애들은 모두 다 이렇게 휴보였어요. 하지만 우리 barrier라는 애가 또 하나 새로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때 뒤에 나오는 it 같은 경우에는 우리 더 barrier를 받고 있는 대명사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지칭 추론 하나 체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it만 다른 거 가리키고 있죠. 자, 계속 할게요. 자, next. 그리고 이것은 was able to get out of the car in less than 4 minutes. 자, 일단 끊을게요. 해석은 쉬워요. 자, 4분 이하 안으로 차량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자, 우리 다시 돌아와서 이때 대명사 is은 계속해서 휴보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네모 처리할게요. 차량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4분도 채안 걸려서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And once out of the vehicle. 그리고 일단 뭐 하고 나면은 차 밖으로 나오고 나면 got on his knees and sped away 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선 여러분들이 조금 시제 일치를 맞춰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 was라는 단수 썼기 때문에 got도 단수가 아니라 과거 시제 썼기 때문에 얘도 got 과거, sped away, 과거 시제로 여러분들 다 맞춰주시면 됩니다. and라는 명령을 나타낸 접속사 사이에 두고 다들 이렇게 과거 시제로 맞춰주시면 돼요. 과거 시제, 과거 시제, 과거 시제. 자, 그리고, 자, 그러니까 얘는 차에서 4분도 안 걸려서 빠져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일단 차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면은 got on his knees and sped away 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got on his knee 하면은 무릎을 꿇고 라는 표현인데요. 자, 무릎을 꿇고 서둘러 달렸다 라는 표현까지. 자, 계속 갑니다. As the series of eight tasks became progressively more difficult. 자, 우리 여기까지가 주어. 자, 그 8개의 일련의 과업들이 became 점점 더 어떻게 되지면은 점진적으로 more difficult, 더 어려워진대요. 그러니까 점차 난이도가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알수 있겠죠? 그래서 흐름 따라갈게요. 점진적으로 어려워진다. less difficult가 아니라 more difficult가 되겠죠. less easy, more easy가 아니라 more difficult가 됩니다. 그러니까 easier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more의 반이어로만 따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less만 체크하시면 되는데 이 more difficult 전체에 대한 반이어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표현은 easier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계속 갈게요.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Huvo's performance on the task 그 과업에 대한
표보의 그 수행 능력 또한 reflect 반영하게 되었죠. The growing difficulty 그 증가하고 있는 어려움에서 어려움을 흐름 따라갈게요. 난도 올라가니까 당연히 증가하는 어려움이 등장하겠죠. 그래서 어려움은 능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니까 뭐 grown 이런 표현이 아니라 growing difficulty 이런 표현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우리 첫 번째 현관 표현이 등장하죠. 선생님 애초에 말했다시피 전치사부정사 관계대명사나 요 대명사 아니 목적격보를 투부정사 만회취하는 동사들이 지금 이 지문에서 자주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관 표현 문장이 딱히 많지 않을 겁니다. 자, on the fifth task 하고 일단 끊을 건데, 자, 우리 컴마 컴마 일단 나왔으니까 살짝 괄호로 묶어서 끊어볼게요. 하고 끊겠습니다. 자, 우리 전치사구를 이제 조금 부연 설명하면서 꾸며줄 건데, 자, 다섯 번째 과업인데 어떤 과업이냐면 우리 컴마 for which라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자, 해서 보게 되면은 자 다섯 번째 과업인데 그 과업은 어떤 과업이냐면 it 그것이 위로 좀 쓸게요. had to use 동사 a drill 목적어 다음에 우리 to 이하는 to 부정사의 목적격 보어 아 to 부정사의 부사준용법의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뭐 뒤에는 뭐 그냥 커스르 동사 our 목적어. 자, 여기서 해석은 어렵지 않아요. 벽을 뚫기 위해 드릴을 사용하여만 했던 그 다섯 번째 과업이요. 아, 다섯 번째는 벽 뚫는 거구나. 드릴 사용해서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똑같이 휴보 가리키는 대명사 it이라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여기서 우리 주의어법이 바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는 거 잊지 말자 했었죠. 우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뒷문장은 반드시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다 갖춘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게 되죠. 근데 선생님이 얘는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 문법 수업했을 때 봤던 문장이긴 한데 여기 for부터 문장 끝까지를 다르게도 쓸 수 있었어. 어떻게? 우리 전치사 for가 뭐가 없었다고 치자? 그 집착이 없었다고 치면은 우리 which it had to use a drill To cut through a wall 하고 for라는 이렇게 뒤에 전치사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무조건 for which였는데 하지 마시고 만약에 우리 시험 문제에 which만 떨러 나왔다면 뒤에 이렇게 for이 살아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계속 갑니다. 다음에 휴보 failed on its first attempt.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휴보가 벽을 뚫기 위해서 드릴을 사용했어야 했었던 그 다섯 번째 과업에서는 휴보는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를 하게 되었죠. 바로 시도했을 때 성공 못했다라는 거 세부 내용으로 좀 확인해 두시고 자, generally speaking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얘는 그냥 굳어진 분사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는 독립분사구문으로서 외우셔야 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선생님이라고 한번 봤었어요. 여러분들 분사구문 했었을 때. 자, 독립분사구문으로서 외워야 되는 뜻은 얘는 바로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네, 뜻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또 계속 가요. it 가주어. 어제 동사 difficult가 보어가 되고요. 우리 for부터 묶어서 이제 끝까지가 to 부정사 이하가 진짜 주어 it 가주어 to 진주어 구문이 됩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우리 to 부정사 앞에 나오는 얘는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 이제 까먹지 마시고 자 로봇이 뭐 하는 것이 어려웠냐면 로봇이 to hold 잡는 게 어려웠어요. 자 무엇을 네모가 뜨네요. 자, 무엇을 잡는 게 어려웠어? A drill. 바로 드릴을 in the right position. 올바른 자세로 드릴을 잡는 것이 로봇에게는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자, 우리 end라는 병렬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첫 번째가 우리 to에 걸리는 to hold였고요. to press가 되겠죠.
그래서 to 부정사가 생략된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to 부정사의 동사 원형 걸리죠?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얘도 우리 이번에 외워야 되는 부사입니다. simultaneously 하면은 동시에라는 표현이죠. 동시적으로 동시에. 자, 동시에 이제 적절한 자세, 올바른 자세로 드릴을 잡고 온오프 버튼을 동시에 누르는 것이 누구에겐 어려웠어요? 로봇에게는 쉬워 어려워? 어려웠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 작업은 이제 드릴을 사용을 해서 이제 벽을 뚫는 작업이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휴보에게 조금 어려웠다. 그래서 첫 번째 시도에 성공했다 못했다?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계속 갑니다. On the second trial, however. 그러나, 자, 이제 전환점이 또 등장을 하네요. 자, 그러나요. 두 번째 시도에서 Hugo successfully completed task. 다섯 번째 과업을 두 번째 시도 만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수 있겠네요. 성공적으로 완수했어요. The task. 자, 과업은 과업인데 어떤 과업? 자, take부터 for Hugo까지가 앞에 나오는 task를 꾸며주고 있는 우리 주격 관계 대명사 대절이 이렇게 등장하죠. 선행사가 과업이라는 사물이기 때문에 위치로도 바꿨을 수 있겠네요. 자, took the longest time for Hugo. 자, Hugo에게 있어서 가장 오랜 시간을 이제 걸리게 만들었던 과업이 뭐였냐면 이제 그걸 얘기해 줄 건데 가장 긴 시간이라는 거 체크 좀 할게요. shortest time이 아니라는 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던 과업이 바로 여섯 번째 거였어요. 얘들아, 5번 아니에요. 여섯 번째 과업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때 부정대명사 원은 앞에 나오는 task를 받아주는 거겠죠, task. 자, 여섯 번째 과업이었는데요. 그 여섯 번째 과업은 즉 뭐였냐면, 자, 얘는 이때 컴마는 동격의 컴마예요. pulling a plug out of a worn socket and putting it back into another. 자, 이 뒤에도 another, 뒤에는 another socket이 이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another socket. 네, 정확하시면 worn socket 이렇게 생략되어 있죠. 즉, 벽 콘센트에서 플러그 뽑아 다른 콘센트에 다시 꽂는 이 여섯 번째 과업이 휴보에게 있어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과업이었대요. 자, 가볼게요. 자, 요런 표현이 나오는데, It takes a human less than 10 seconds to perform. 요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얘는 그냥 수거처럼 여러분들이 외워두고 계시면 아주 편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It takes, 뭐, 시간. 아니, 사람이죠, 사람. 사람. 시간. 투 부정사 이렇게 뜨게 되면은 그투 부정사 하는데 누가 그 사람이 얼마 시간이 걸리다 얼마라고 쓰면 또 길어지니까 뭐뭐 시간이 걸리다 이런 표현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It takes me 뭐10 seconds to run 50m 뭐 50m를 내가 달려가는데 뭐몇 초가 걸린다 이런 표현으로 쓸수 있는 예문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여러분 수거처럼 해석하시면 되지 뭐 가주어, 투 진주어 뭐 이런 거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만 할게요. It takes a human 인간이 걸려요. Less than 10 seconds 10초 미만으로 걸려요. 뭐 하는 데 있어서 to perform a task 그 과업. 인간들이 벽 콘센트에서 뽑아서 벽 콘센트 플러그를 다른 곳에 꽂는 거는 이제 한 10초 내외밖에 안 걸린대요. 그러나 body took 휴보 아이고 그것은 걸려요. 휴보에게는 13분에서 30초가 걸리게 됩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얘는 반복을 생략한 거야. 뒤에 나오는 요 to부터 perform the task를 요 뒤에 또 쓰기 싫어서 이 부분에 생략을 한 구문이라고 여러분 체크하시면 됩니다. 얘를 해석만 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 과업은 이제 휴보가 두 번째 시도 만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 근데 여섯 번째 과업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제일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본문 3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자, 우리 넘어가서 본문 4 갈게요. 본문 4. 자, 우리 형광펜 쭉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This awkward move. 요 문장 형광펜 미리 치고 시작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for the final task. 자, 이제 마지막 업에 있어서 마지막 업이 바로 뭐였냐면 계단 오르기였는데요. 자, it was important. 자, it 가주어.
was 동사, important 보어, that 이하가 진짜 주어인 이 가주어, that 진주어 구문이 이렇게 뜨게 되네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자, 로봇이 be able to see까지가 동사. It's fish이 목적어가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의아한 표현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뭐가? 여기가 여러분이 조금 의아할 수도 있죠. 근데 선생님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여기에 왜 갑자기 뜬금없이 동사 원형이 나왔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우리 주장, 명령, 요구, 제안, 권고 또는 의도 등을 나타낼 때 우리 앞문장에 이제 중요성 또는 당위성, 필요성이 들어오는 명사나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은 대절 속의 내용에 뭐가 없더라도 그 사이에 그래 should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제 should가 생략된 거라고 볼 수 있다라는 여러분들 should 당위성 표현 들어보셨죠? 그래도 당위성에 해당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여기 be라는 동사 원형 쓰셔야 되지 was라는 표현 안 쓰시도록 조금 확인 좀 해주시고 자 그래서 로봇이 그것의 발을 볼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뭐에 있어서? 그 계단 오르기 하는 데 있어서 중요했다. 체크할게요 그냥. 자, 계속 갈게요. Other robots had difficulty. 자, 우리 had difficulty, ing 알고 계셔야 되는 수거죠?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해서 반드시 이 자리에는 동명사를 쓰셔야 되지. 뭐 쓸데없이 투부정사 이런 거 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다른 로봇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것을 하는 데 있어의 어려움. 자, 이때 this가 가리키는 내용은 뭐야? 바로 to see its feet. 이 표현을 가리키죠. 발을 보는 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잠깐만요. 자, 그래서 발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얘들아 미안해. 이때 디스를 잘못 받았어요. 자, 디스는 climb stair 정도로 빼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계단 오르는 거. 자, 다른 애들은 이 계단 오르는 게좀 어려웠어. 왜냐하면 they 그것들은 had to bend their bodies. 그들의 그 몸체를 이제 구부려 했어요. forward 앞쪽으로 뭐 하려면 투부정사의 부사절부의 목적 나타내는 표현이죠. to see over their knees to scan 투부정사 또 나오네요. to scan their stairs. scan their stairs. 자, 로봇들은 다른 로봇들은 그 계단을 좀 자세히 살펴려면 자신의 무릎 너머로 보려고 이제 몸통을 앞으로 구부려야 했기 때문에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계단을 이제 오르려면 계단이 어딘지 봐야 되잖아. 그러려면 이제 그 로봇들이 몸을 앞으로 무릎을 넘어서서 봐야 되니까 몸을 굽혀야 돼서 조금 빡셌다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선생님이 못 그려서 그림 그리는 게 굉장히 싫은데. 이렇게 로봇들이 만약에 뭐 이렇게 있으면 로봇들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게 되잖아. 그러면은 로봇이 이렇게 있으면 로봇이 이 몸을 이렇게 앞으로 굽혀야 되는데 로봇들이 몸이 뭐 이따 이렇게 막 되니까 몸을 굽혀도 안 보이는 거야. 여기 시야가 이렇게 뚫고 봐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야. 계단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무릎을 뚫고 볼 수가 없잖아. 오케이? 그래서 계단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뚫고 볼수 있는 무릎이 있으니까 이제 안 보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림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좀 넘어갈게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this occurred move. 자, 이 어색한 움직임은 cause them, 그들로 하여금, 그 다른 로봇들로 하여금 to lose their balance, 균형을 잃도록 만들었죠. 자, 우리 이번 8과의 주요 두 번째죠. 투부정사.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코즈라는 동사는 대표적으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렇게 투 부정사만을 취하는 동사가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목적어가 뭐뭐 이하하도록 투 부정사 이하하도록 야기하다라는 표현이 되죠. 반드시 암기하시고. Hugo solved this problem. 휴브는 이 문제를 in a clever way 아주 현명한 방식으로 해결을 했어요. It climbed the stair backward. 어떻게 올라갔어? 앞으로 계단을 오른 게 아니라 뒤로 올라갔습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계속 갈게요. But 그러나 그래 뒤로 올라갔다 쳐 무릎을 앞으로 굽히는 거니까 뒤로 올라갔다고 쳐 거꾸로. 근데 how 어떻게
디드 조동사 it 그것은 휴보는 see the step 계단을 볼수 있었을까? 뭐인 경우에 it was moving backward 뒤로 가면서 어떻게 계단을 보냐고. 그러니까 계단이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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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치면은 휴보는 무릎이 이렇게 꾸리고 갔다라는 거잖아.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잖아. 도대체 어떻게 뒤로 갈수 있었을까? 자, 그림 좀 치울게요. 자, by rotating. 자, rotate 하면은 회전시키다라는 표현이죠. its upper body 180 degree. 자, 180도로 그 상체를 돌렸대요. 그러니까 몸통이 있으면은 몸통을 이렇게 뒤로 돌린 거죠. 자, that way 그러한 방식으로. 자, 얘는 원래 여기 이렇게 in이라는 전치사가 이렇게 생략된 부사 대격이에요. 자, 그러한 방식으로 로봇의 knees 무릎은요. Did not block the camera's view of 각도 camera's view of either feet or the floor. 그렇게 되면은 자 either A or B라는 표현 등장하죠. 발쪽 시야이든지 바닥 쪽을 향하는 시야이든지 간에 그 무릎은 결코 로봇의 발 시야도 바닥 시야도 가리지 않게 되겠는 거죠. 오케이?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서 따라오시거나 아니면 휴보 검색하시면 여러분 아주 가볍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계단 올라갈 때 뒤로 올라갔어. 왜냐면 몸통이 180도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몸통 돌려서 올라가면 되죠. 그러니까 뭐, 아, 선생님 그림을 그리기가 너무 싫은데 여기 카메라가 있다 쳐. 자, 이제 몸통을 돌렸으니까 몸통 앞쪽. 그다음에 무릎은 근데 뭐 이렇게 거꾸로 가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천천히 자꾸 팔을 생략하는데, 뭐, 팔은 또 앞쪽으로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계단을 뭐, 요런 식으로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카메라 뷰는 이렇게 가기 때문에 딱히 가리게 될 이유가 없었죠. 다리도 올라가도 뭐, 요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지울게요. 너무 싫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 자, 선생님이 조금 이걸 잘 사용해서 이제 그림을 가져와서 첨부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여기서 자꾸 구동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자좀 넘어갈게요. 자, after scanning the stairs. 자, 우리 얘는 그냥 전치사구에 대한 전치사의 목적으로 처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을 스캔한 이후에 자 계단을 스캔한 이후에 그 로봇은 set up. 자, 우리 이번에 외워야 되는 수거죠. 출발하다라는 표현이 되죠. 출발합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자, 투부정사의 부사중용법의 목적 나타내는 표현이죠. to climb 오르기 위해서. 어디까지? To the top. 꼭대기까지 오르기 위해 여기서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우리 외워야 되는 어법 중에 하나였었던 분사구문이라는 표현이죠. 자, 우리 completing이라는 능동의 현재 분사가 등장을 하네요. 왜 이러니?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능동의 현재 분사. 왜냐면은 얘들아 지금 로봇은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그 과업을 완수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 PP, completed가 아니라 completing과 같은 표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노력 없이야 노력을 해서야 노력 없이라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딱히 어려움 없이, 무리 없이 힘들이지 않고 과제를 완수할 수 있었죠라는 표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부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체크하세요. 아이고. 얘는 어법상이니까. 자, 일단 공을 들여서 막 어렵게 이런 표현 아니라는 거, 힘들게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얘는 부사 자리이기 때문에 effortless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끝내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또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본문 4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본문 5 그냥 쭉 이어서 갈게요, 여러분. 지금 어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날 수 있다라는 거. 자, 가겠습니다. This amazing robot. 자, 이 놀라운 로봇은요. was not made.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자, 우리 수동태 쓰인 거 체크할게요. In a day.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자, 우리 로봇은 지금 놀라움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놀라움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amazed가 아니라 amazing과 같은 표현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 체크 좀 해주시고. 자, 이런 놀라운 로봇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The KAIST team. 자, 그 KAIST team은요. had already built. 아이고.
had already built. 자, 이미 built, 만들었어요. For Hugo. 네 개의 휴보들을 만들었었고요. Had been improving them. 그리고 그네 개의 휴보들을 수년 동안 계속해서 개선해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선생님은 싫어하지만 학교 내신에서 좋아하는 수유리, 이런 시제 표현 체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had been improving 하게 되면은 과거 완료 진행 표현이죠. 대과거부터 과거 시제까지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다라는 표현의 과거 완료 진행 표현. 이거 되셨나요? 그래서 개선해 오고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had been ing 표현 하나 체크 좀 해둘게요. 자, 그러면은 대만을 위해서 똥땅하고 하루아침 만든 게 아니라 카이스 팀이 이미 4개의 휴보가 제작해서 수년 동안 계속 시켜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겠네요. They, 그들은요, practiced outdoor, 외부에서 이제 연습을 했고요. In good weather and bad, 자, 나쁜 날씨든 좋은 날씨든 밖에서 이제 연습을 했고, and all rough terrain, 자, 거친 지형에서도 연습을 했습니다. 자, they burned up water after water, but 에고, sorry, water after water까지 그냥 목적으로 할게요. But never gave up까지도 계속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체크하셔야 될 표현이, 자, 여기서 day 같은 경우에는 뭐 카이스트 팀을 가리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이게 단수 아니고 복수예요? 뭐 이런 식으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팀은 한자서 팀일 수도 있는데 카이스트의 지금 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여러 명이 속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집합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카이스 팀을 계속해서 데이라고 복수로 받고 여기서도 복수로 이렇게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 너무 낯설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데이. 그래서 이 카이스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쁜 날씨에도 또는 거친 지형에서도 연습을 했고요. 모터가 이제 막 로봇에 들어가는 모터, 이제 모터를 이제 태우고 또 태웠지만 결국 포기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gave up, 포기하다라는 표현이죠. 포기하지 않았다. 자, 그리고 카이스트 팀은요, approach each failure, 각각의 일어나는 그 실패에 대해서 as a challenge, 어떤 도전으로서 접근을 했는데요. 뭐 하기 위한 도전,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이렇게 등장하죠. To make a faster, stronger, and better robot.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나은 로봇을 만들 그 도전 과제로서 실패를 여기게 됐습니다. 얘네들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갔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속담 하나가 있어요. 뭐 하나만 써볼게요, 일단. 속담, 이 상황과 잘 어울리는 속담. 어떤 속담? Success. 성공은 돈. 아, 더 돈입니다. 더즌트. Does not come overnight. 성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이런 수거 여러분들이 알수 있겠죠. 뭐 이런 것도 있어. 지체 없이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도 얻을 수 있죠. We should not expect to succeed without delay. 뭐 지연 없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지 말자라는 교훈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지문에 뭐 속담형 제목을 찾아라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성공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거 너무 뻔하고. 그다음에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체 없이 당장 성공하기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 얻을 수 있다라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자, 계속 넘어가서 현관펜 쭉 치고 따라오겠습니다. The DARPA Robotic Challenge. 자, 그래서 그 DARPA 로봇 공학 대회는요, eventually 결국 ended 끝나게 되었고요. But 그러나 it is only the beginning.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때 is 뭐 달파 챌린지를 받겠죠. 자, 얘는 그냥 시작에 불과했어. In the future, 미래에는 there will be 있을 거예요. Other robots like Hugo, 휴보와 같은 다른 로봇들이 분명히 더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자, they, 그것들은 will be called upon. 자, 우리 수동태가 쓰였다라는 거 하나 체크할 건데요. 자, 이때 they는 앞에 나온 other robot like Hugo를 이제 they로 받아줄 겁니다. 자, Hugo와 같은 다른 로봇들은요, call upon이라는 표현 하나 등장하죠. 자, 우리 call upon 이라는 수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번 지문 외우실 때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는 표현인데요. 우리 call upon은 요청하다의 뜻이에요. 요청하다.
자, 그래서 얘 대신 쓸수 있는 동사가 에스크드와 같은 표현이 되죠. 그다음에 얘도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 정사를 쓰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투 퍼폼과 같은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라는 거꼭 체크해 주세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그래서 현관벤에 쭉 쳤죠. 자, 그래서 그 다른 로봇들도 요청받을 거예요. 뭐 해달라고? To perform, 수행해 달라고. Complicated task, 복잡한 과업들. 자, 우리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로봇 사용하려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대신할 수 있었던 그런 로봇들이었기 때문에 복잡한 과업들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까다로운 정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이한이 이제 plain과 같은 얘는 평이한 이런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얘가 반이어로 쓰일 수 있겠죠. 자, 우리 덱부터 문장 끝까지가 앞에 나오는 complicated task를 꾸며주고 있는 주격관계 대명사 대신 이렇게 뜹니다. 선행사가 과업이라는 사물이기 때문에 which로도 바꿔 쓸수 있겠죠. 자, which will be too dangerous. 너무나도 이제 위험한 거야. 누구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과도하게 위험한 그런 복잡한 과업들을 수행하도록 요청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 체크할 수 있겠죠. 자. 다음. Scientists, 과학자들은요, expect, 예상이에요. 자, 뭘 예상하냐? that 이하라일 것을 예상하는데, 자, that부터 문장 끝까지 이렇게 살짝 묶어서, expect는 이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렇게, 아,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대절을 데리고 나오고 있네요, 지금. 자, expect that these robots, 이 로봇들이 will save 동사, lives, 아이고, 목적어, 생명을 구제하고 살리고, and 자 우리 and라는 표현 뒤에는 이제 로봇에 걸리는 will save라는 동사 원형 에고 자 1차 동사 원형 하나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얘도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죠. 얘도 will이 생략되어 있는 동사 원형이 됩니다. 그래서 will reduce 동사 the damage 그리고 위험을 줄여줄 거라고 손상을 줄여줄 거라고 어떤 손상 caused by future disaster 자 뭐에 의해서 미래의 재난 참사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우리 얘는 발생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caused라는 수동으로 쓰셔야 되지 caused과 같은 능동의 현재 분사 쓰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요 사이에 이제 우리는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that 또는 which가 있고 뭐죠? will be 비동사가 이렇게 있었던 주격관계대명사절의 생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이러한 로봇들이 생명을 구하고 미래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라는 표현이 되죠. 자, 그래서 얘는 대절로 썼는데 우리가 2번 어법이 지금 여기서도 볼수 있듯이 우리 5형식 구문으로 썼을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는데 지난 시간에 알려줬다시피 얘도 5형식으로 쓸수 있는 동사란 말이야. 5형식 자리에 투부정사 쓰는 동사. 그래서 이 문장을 선생님이 요 문장을 형광펜을 하나를 더 체크한다면 요 문장을 여러분들 칠수 있을 것 같아요. 형광펜을. 여기서 지금 실시간으로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도 할수 있는 건데 얘를 이제 어법상 변형을 할수 있는 거죠. 변형을 하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Scientist. 과학자들은 expect 예측합니다. 무엇이? These robot. 이 로봇들이 이거 뭘 것을 to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to. 근데 뭐 will까지 살려 쓰기에는 좀 그러니까 To save lives and reduce부터 우리 문장 disaster까지 쭉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부분은 여기
to save 그리고 여기도 생략된 게 to reduce 생략된 to 부정사구문으로 바꿨을 수 있다까지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질문에서는 카이스 팀은 휴보 형상시키려고 날씨가 안 좋고 뭐 지형이 안 좋고 이런 거 안 하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잇따라 연습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미래에는 인간에게 위험한 복잡한 작업들을 로봇들이 수행할 거고 과학자들은 이 로봇들이 생명도 구하고 재난의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이제 글을 끝내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로봇의 미래 역할이 재난으로부터 인간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글쓴이가 생각하고 있는 로봇의 미래 역할은 뭐다? 인간을 재난으로부터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to rescue humans from 이거 future disaster 이게 바로 글쓴이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미래의 로봇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겠네요. 지금 보다시피 형합의 문장이 많이 없는 질문이고 얘는 약간 세부사항을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게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질문도 우리 이번 7과 8과가 어법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간단한 자잘한 어법이 많기 때문에 약간의 트릭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 암기를 많이 조금 해주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본문 8과까지 수업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